제가 여기 두목을 분갈이 할 거예요. 여기 다 들어갈지 모르겠네. 이렇게 세포트거든요. 여기다가 심을 거예요. 제가 만든 화분인데요. 색칠을 한번 다시 해가지고 여기다가 심을 거예요. 여기다가 깔망을 깔아야겠죠. 오늘의 날씨는 맑은 편이고 조금 쌀쌀하고요. 지금 베란다 온도는 7도입니다. 영상 7도요. 이렇게 깔망을 깔고요. 붉은 나사를 넣고요. 좀 많이 넣었어요. 밤나사로 더 넣고 이제 비빔밥 어떻게 심을 것인가 볼까요? 이제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보다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일단 넣어놓고 일단 넣어놓고요. 두 번째. 아이고, 떨어진 게 있네. 이렇게 한 군데 모아서 심어야 되니까 자리를 우선 이렇게 잡아놓고요. 이제 한 포트를 더 꺼내야 돼. 포트구나. 네 포트, 한 포트 더 주셨구나. 고마워요. 한 포트 감사합니다. 여기다 한번 푸짐하겠네요. 아이고, 이거는 떨어졌으니까 하나씩 이렇게 넣고 또 하나.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다 들어갈까 모르겠네요. 이렇게 한 포트 이것도 분리됐으니까 하나씩 이렇게 놓고 흙을 넣을 거예요. 흙을 조금 더 넣고요. 여기 어디 갔지? 이 속에도 흙을 좀 넣어야 되거든요. 요거 약 영양제 통인데요. 조그만 병인데요. 요거 이렇게 만든 거 가운데다가 이렇게 요런 데 넣을 때 좋죠? 이렇게 딱 좋아요. 금옥이에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골드 청옥. 청옥이라서 금옥이라서 청색깔 그냥 막 칠했어요. 전에 같이 화분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지금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흙이 많이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주 이쁘게 됐어요. 자, 여기다가
속을 조금 더 채우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마사 잔마사를 먼저 넣을게요. 여기도 넣어줘야 돼요. 안에도 그리고 중간중간 흙만 넣으면은 물러질 수가 있어요. 끈하죠? 아이고 자꾸 떨어지네. 요거는 만지기가 조금 그렇죠? 여리여리 그래도 튼튼해요. 홍옥 같지 않고 여리여리 아니면 굵은 걸로 넣어야 되겠죠. 바로 이제 가에는 굵은 걸로 넣어야 되겠어요. 굵은 걸로 딱 가운데로 모아야 되겠어요. 꼭 건드리키니까 이런 거는 꼬지 해봐야죠. 찔렸다. 이렇게 하니까 가운데로 좀 모아지죠? 제가 고목을 많이 찾아봤었는데 없었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아는 주인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도 조금 고정해야 되는데 굵은 마사 여기 또 떨어졌다. 이런 게 힘들어요. 떨어지니까 된 것 같죠? 요거는 아, 얼을 넣다가 말았나 보다. 제가 영상을 요즘에 자주 이렇게 찍어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치치 사진도 올리고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된 것 같죠? 이쁘게 된 것 같죠? 여기가 약간 비어있는 느낌이지만 하다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냥 이대로 이렇게 하다보면 자리 잡을 거예요. 자, 오늘은 금옥 골드 청옥 요거를 분갈이 했어요. 살짝 분갈이를 물뚱뚱이를 해볼까요? 살짝만 살짝만 요거를 쫙 치우고 자 이렇게 분갈이를 마쳤어요.
뚝뚝뚝. 물방울이 이렇게 맺혔죠.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저는 숙다 역숙다 역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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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야. 사랑합니다.